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신 안진걸 소장님의 한 발언이죠. 예, 세게 하십시오. 아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예. 아니, 아닙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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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우리 한 걸음에 달려주신 항해 애국민주단체 선생님들,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 선생님들 다 고맙습니다. 뭐, 많은 시민들께서 피눈물 흘리고 답답하고 또 어필도 하고 싶은 마음들 오늘 여기서도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달려와 주시는 분들,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단체 선생님들, 또 우리 원로 선생님들은 제가 더 응원하고 더 복도 두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생경제연구소도 정말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저기 저 유난염을 제거하는 저 팻말처럼 정말 이제 항의를 넘어서 규탄을 넘어서 이제 역사정의, 민족정기까지 모두 짓밟고 파괴하는 이 자들을 탄핵하고 폐지시켜야 될 때가 됐다는 호소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씩 하나씩 이 자들을 몰아낼 사유는 너무나 많죠, 여러분!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방, 상식,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데, 정말, 대한민국 뿌린 우리 항일 독립 투쟁의 영웅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쫓아낼지는 정말 이런 상상까지 못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대놓고 자행하면서도 단 하나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웃으면서 강요하는 이자들, 하늘 아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달려주신 뜻있는 선생님들과 여기 달려주신 또 유튜브님들, 그리고 그 유튜브로 함께 생방송 시청해 주신 수만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이번 주 토요일도 다음 주 토요일도 거리로 모여서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추진시켜 줄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